월간 트루베르. 감동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월간 트루베르 시즌 2 1회 동합 28회 2016년 8월호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아~ 자, 먼저 패널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성 1, 서광일 시인이자 배우. 안녕하세요, 서광일입니다. 예, 지성 2, DJ 타마. 안녕하십니까, DJ 타마. 그리고 여성. 여성이에요? 예, 나디아. 네, 안녕하세요, 나디아입니다. 아, 저희 별명을 하나씩 붙였어요. 아니, 별명이었어요? 네, 지성 1, 서광일 씨는 저번에 방송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가 엄청 기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성, 지성이라고. 아, 그 지성. 아, 저 식물성 지성. DJ 타마, 지성 2. 아, 지성해요. 이거 아니었어요? 와우 와우 와우. 지성 2 어쨌든. 그리고 여성 나디아. 뭐 네, 여성이기도 여성이니까? 하지만 남아 있는 부분을 완성해 주는 여성. 그래서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진행하는 예, 고병택입니다. 뭐 천재 아니야? 와, 천재 같아. 좋네요. 언어 요소 써요. 완전 아무나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월간 트루베르. 네, 월간 트루베르 2016년 8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야,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너무 덥죠. 아, 네. 요새 진짜 추울 것 같아요. 네. 네. 열대야가 계속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많이 덥네요. 덥다는 얘기밖에 할 얘기 없죠. 아니요, 에어컨과 더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네, 습하고 막 생각 같은 거는 없어지고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 이제 그 낮자 밤탱이라고 낮엔 자고 밤에는 이제 탱자 탱자. 시적 유의라고기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낮자 밤탱. 그럼 뭐야? 낮자 밤탱. 아, 작가의 얼굴이 또 이렇게 싹 스쳐가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요새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저희 트루베르 활동은? 트루베르는 뭐 이제 작업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월간 트루베르 이제 새로운 시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베르 홈페이지도 이제 월간 트루베르 참여 게시판을 만들려고 트루베르 홈페이지도 만들었는데요. 네, 제가 팔자에도 없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들이 저만 시키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좀 재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유, 그래도 또 이쪽은 또 다른 분야라가지고 며칠 뭐, 공부하면서 막. 잘해도 했습니다. 누가 시키면 힘들더라고. 그렇죠. 다들 회사 생활에 바빠서 저만 일이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타마 씨는 탱자 탱자는 왜? 네, 저는 뭐 낮에 자고 뭐 게임하고 놀고. 일 안 해요? 무슨 일이에요? 일이 어딨어? 일이 어디? 아, 와, 누구나 꿈꾸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한량. 성황이. 농담이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되게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네, 주변에서 이렇게 냅두질 않잖아. 뭐 그거 계속 뭐 일을 갖다 주고 뭐 해달라, 뭐 저거 해달라 이렇게. 그걸 얘기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친한 우리의 또 그 우리도 아는 그 남인아 씨라고 우리 같이 이제 나주로 가던 네. 우리. 그 미디어 아티스트 이제 그분이 예, 그분이 그 전시회를 이제 해요. 그래서 그거의 음악을 제가 또 다 도와주느라고. 아, 나주 때 아유 나비가 늦게 날라갖고 그때 상당히 고생했는데 밤새 작업을 해갖고 근데 공연 막판 엔딩에 나비가 날라야 되는데 아 그래갖고. 엄청... 아 그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아, 뭐 폭로 방송이니까. 이런 분위기. 예. 그 오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금요일 오늘. 오픈이라고 합니다. 아, 전시회가요? 이제는 안 계시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성황일 배우이자 시인이자 양다리 예술인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요새? 지성? 아, 저는 뭐 여름에 8월에 뭐 공연이 하나 잡힌 게 있어서 그 연습을 하느라고 연습실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저기 유랑 다니고 있습니다. 유랑 생활 하시는 네, 유랑 연습실 유랑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면도하셨네요. 네. 아니, 광고 좀 해주세요. 언제 공연해요? 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짧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작품뿐만 아니라 그 즈음에 이제 저희 극단 작품 5개가 올라가는 바람에 3일씩. 8월 21일이니까 저희 앞으로도 두 작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8월 15일경 되려나? 그 즈음부터 다음 회 녹음할 때쯤이면 끝나 있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네. 정확히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극장이 어디고? 네, 8월 21일 소극장 봄 한성대 입구역에 있는 소극장 봄이라는 극장에서 작품 제목은 작품 제목은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이정재 나오나요? 한 가지 얘기 그럴 줄 알았어요. 나 떨고 있나 나오는 그 모래시계는 아닙니다. 예, 다른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예, 예, 저희... 청취자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손님을 모셨는데 네. 예고해드렸던 대로 먼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2016년 월간 트루베르 8월호에서는요. 이현승 시인과 함께합니다. 오. 네. 제가 간략히 양력을 말씀드릴게요. 네. 1973년 전남 광양 출생, 2002년 문예중앙 등단, 시집 아이스크림과 늑대, 친애하는 사물들, 지난 2015년 9월 세 번째 시집 생활이라는 생각, 을 발간하셨고요. 2012년 제7회 소울매 창작기금 그리고 2013년 제7회 김달진 문학상 젊은 시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자, 이현승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멋있다. 시스는 이현승입니다. 예. 네. 그 청취자들에게 좀 간단하게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뭐 시스는 이현승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군요. 네, 시인이시니까. 네, 네. 그 저는 시 쓰고요. 네. 예, 시 가르치고 시 공부하고 예, 시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예, 뭐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남는 시간에 애보고 있습니다. 정말 남는 시간에 하시는 거 맞는지 얼마나 남는지는 그건 좀 이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세요? 지금 다행히 이제 방학을 했는데요. 방 중에도 그 제가 지금 한국 시인협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시인협회 일은 좀 방 중에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그 전국 백일장 같은 것들을 지금 2주 사이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무슨 신앙송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의 활동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일 말고 시를 가지고 하는 무언가와 관련되는 일들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네. 뭐를 약속하셨죠? 샀어요. 아, 책을. 한 권씩 사시. 굉장히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그럼요. 아, 대단하시다. 다 읽어보셨나요? 정가 8,000원. 제가 직접 샀는데 읽어 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시가 참 재밌다. 시는 사실 뭐 아름답다는 그런 수사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저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되게 뭐 쉽다는 표현이 뭐 이렇게 나쁜 뜻은 아니죠. 쉽고 저 제 나이 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네,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시집을 발간하셨는데 뭐 발간하실 때 어떤 뭐 특별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는 그냥 그 별다른 일 없이 시 언저리에서 살고 있는 좀 이렇게 온건하고 순탄한 삶이랄까요? 이러다 보니까 작품을 또 쭉 하고 작품이 일정하게 모이면 또 그 출판 계약을 맺게 되고 출판 계약대로 그냥 이렇게 별 하여튼 특징적인 것 없이 예, 시집을 묶게 됐어요. 이제 시기적으로는 좀 저는 첫 번째 시집 내는데 5년, 두 번째 시집도 5년 이랬는데 시기적으로는 좀 빨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작품 편수는 조금 더 줄었어요. 예, 그래서 2013년에 계약을 창비랑 하게 됐고 2014년 말에 이미 창비에서 원고 달라고 해서 뭐 넘겨주고 뭐 이렇게 돼서 2015년의 여름에 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그 시 그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시집을 내실 때 그쪽하고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언제까지 책을 내야 된다는 그런 기한을 정해놓고 시집을 예, 기본 기한이 있죠. 따지고 보면 마감 날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통상은 그러니까 시집이 나오는 시점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전에 보통 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동안 이게 소설하고 좀 다른 점이 시는 사실 어떤 내용을 쭉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쓰시죠. 근데 그렇게 날짜 맞추기가 쉽진 않으실 것 쉽진 같아요. 쉽진 않죠. 예. 그래서 못 지키는 경우 많아요. 그래요? 그냥 계속 밀리고 계약 뭐 위반이면 그러면 어떻게 뭐 아 그런 건데 시집 출판의 경우는 그걸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상수적으로 늘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하죠. 아, 어느 정도 이렇게 유보 기간을 외부에서 이제 지원금 같은 것을 받은 시집이 몇 년이 지나도록 못 나와서 서로 숨바꼭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준 기관에서는
뭔가 사유서 같은 것들 필요를 하고 그러면 이제 출판사에서 몇 년째 계속 사유서를 써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사유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쓰나요? 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못 냈는데 내년에는 내겠다. 근데 그게 내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된 이유가 육아 시간이 부족해서. 솔직한 사유. 예. 그러면 그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 거. 육아가 삶의 이유는 될지언정 시 못 쓰는 핑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핑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뭐가 떨어졌는데 귀신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럴 때는 환영의 박수를. 아니 이게 사실 오늘은 그 윤석정 시인이자 PD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뭘 심어놓고 갔나 그런 무서운 생각도 약간 순간 듭니다. 어쨌든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그럴 재주는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세 권이나 내셨다고 아까 그 서광희 시인이자 배우이자 지성이 진짜 양다리 예술가 그렇게 수사가 많아 줄이죠 시인이자 배우를 뭐 아니, 그냥 지성이라고 하나 지성이라든지 기름진 뭐. 목소리 10에 뭐 이러든지 10에는 뭡니까? 약간 아, 말이 이상한데? 이상하네요. 욕하는 건가요? 억양주의 MSG 있어도 우리 욕은 하지 맙시다. 어쨌든 그 세 권을 내셨다고 그랬는데 이현승 시인님의 그 연령대로 봐서는 시집이 많이 나온 건가요? 그럼 세 권이면? 적게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한 권 정도 더 나와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통은 더 내신 때 육아 때문에 좀 덜 내. 그런 것보다는 등단 자체가 좀 늦어서 아닐까 싶고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일은 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등단이 점점 고령화. 되면서. 역시 고령화 사회군요. 네. 그거는 교육의 어떤 제도의 문제인가요? 실제로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으로서 선택되는 직업이 작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고요. 실제로 왜냐면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뭐 이런 것과 연관해서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문단에서의 진품 경우로 말하자면. 옛날에는 왜 그 선후배 관계라는 게 어느 직업군이든지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했어 이런 게 뭐 있는데, 기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실제로 이제 한참 후배이나 어머니뻘이라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질서가 이제 그 등단 연차에만 의존하는 질서가 오히려 좀 없어지고 적당히 섞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읽어봤는데. 생활이라는 생각이라는 제목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물론 그 안에 그 수록되어 있는 시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 질문은 사실 다른 데에서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또 개별적인 연락을 요즘에 학생들이 취하기도 해서 그렇게 따지면 여러 번 이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시집 제목 생활이라는 생각은 이렇게 말하면 좀 이게 이상하지만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원래 이 생활이라는 생각이라는 시구는 기도에 관하여라는 시에 원래 그 시의 제목은 기도에 관하여였어요. 요거 요 제목 이야기를 하면 근데 또 긴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 제 시집 이제 세 권을 다 그 만드는데 관여한 분이 있어요. 네. 김민정 시인인데 네. 예, 첫 번째 제 시집의 편집자였고 네. 또 두 번째 제 시집의 편집장이었고 세 번째 시집은 표사를 썼어요.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첫 번째 모르니까 표사가 뭐죠? 뒤에 있는 말이에요. 뒤에 보시면 김민정 시인이 이렇게 이 시집에 관하여서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놓은 거였어요.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저거 이제 네 번째 표지라고 그래서 표사라고 하는 그 제가 숫자 사인데요. 아 그렇구나. 네네. 터박바도 몰랐네요. 뭐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집 때 그 김민정 시인이 제 시집 편집자로서 제목을 미래의 소년이라는 제 시 네. 제목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미래 소년. 네, 미래의 소년. 아 미래의 소년.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또 아이스크림과 늑대라는 시 제목을 고수해서 시집을 냈는데 뭐 하여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편집자 말을 들을 걸 뭐 이런 느낌을 조금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접어주신 거군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미뤘던 시집 제목이 있었는데 혹시 이제 말씀드리면 또 충격받을지 모르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허수아비 디자이너라는 시 제목을 미뤘었는데 그 별론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다 별론데 이게 아니라 다들 간단하네. 뭐 이런 표정을 다 근데 충격적인 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보고 이제 홀딱 깬다. 뭐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주변에서 느낌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그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민정 시인 자신이 직접 골라주겠다고. 또 실제로 그 김민정 시인이 출판 일을 하면서 네네.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표사를 그치. 쓰기 위해서도 사실 시집을 이제 여러 번 통독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찾은 건데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목이. 왜 그러느냐면 그 첫 시집 때 그 미래소년 실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시집이 너무 쉽고 나를 드러내는 게 부끄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실었던 건데 그게 늘 지나고 나면 왜 편집자가 맞느냐 하면 네. 독자는 작가를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독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사실 시인은 자기 자신이 그게 너무 막 드러나는 것이 노골적인 것 같고 도망가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막 너무 피신하려고. 너무 빛나시라가지고. 네네 그런 네.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활과 생각은 이 시집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네. 이렇게 드러내면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말을 했더니 안 그렇다고. 그래서 편집자 말을 듣기로. 네. 저도 독자의 정했어요. 입장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듣기 잘했네요. 예. 아무래도 편집하시는 분들이 독자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네. 판단해 주는 분들이어서 예. 확실히 그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음악으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프로듀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네. 딱 다리 꺾고 앉아서 음악 딱 듣다 작곡가가 딱 곡을 갖고 왔는데 작곡가는 진짜 막 열심히 막 제목도 막 가사도 막 붙여서 갖고 왔어요. 아니야 가사 바꿔. 아니야 여기 바꿔. 안 돼, 이거, 이런 느낌이긴 하죠. 네. 타마 씨가 오늘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아우, 즐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우를 봤어요. 사실 글라데이터라는 영화가 있죠. 네네. 그래서 러셀 크로우가 그걸로 네네.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매 촬영 때마다 대본을 집어 던졌대요. 이게 무슨 대본이냐고.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그냥 공개적으로 쓰레기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한테도 얘기했어요. 근데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그걸로 나중에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다. 상을 딱 갖다 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드는 사람과 그 안에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의 태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로를 바라보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어떤 그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반감 때문에 그 내용물을 이게 이렇게 맞아요.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잘 맞으면 이제 진짜 동료가 되는 거겠죠. 네. 네. 서광일 시백께서는 서광일 시백은 뭐야? 아, 서광일 지성. 시인 배우에서 시백. 아, 시백. 그 결합. 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시백. 시정잡배도 아니고 시베라 그래서. 억양주의. 이거 좀 약간 얼핏 들으면 욕 같기도.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질문 네. 계속 해주세요. 그럼 지성께서 서광일 지성께서도 이렇게 이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본 연출가가 딱 갖다 줬어. 아 대본을요? 네. 아 그런 거. 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뭐 어떤 작품에 대한 캐릭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출가는 그게 아니라고. 네, 그렇죠. 연극 작업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연출은 사실은 이제 연극에서는 제 첫 번째 관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멋있는 말이다. 작품 전체 그리고 이제 배우들 인물들. 그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주고 예, 조정해주고 하는 역할을 연출이 하죠. 한국에서는 네. 뭐 좀 네. 연출의 역할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조금 거의... 이제 너무 커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예. 집어던지거나 하지는 못하는 거죠. 제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짜 뭐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아, 잘 모르시구나. 아, 사실 그렇구나. 배우가 을이에요. 을. 아 완전 을이구나. 을도 아니고 네. 병이야 병. 그렇죠. 항상 배우들은 이렇게 선택 당하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는 아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업고 나가거나 아니면 연출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한마디 말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배우를 이렇게 섭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아주 가끔 있는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현승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인이 되시기로 하셨어요? 좀 늦게 시작하셨나요? 아 아니에요. 시를 처음 접한 건 고등학교 때였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를 써야겠다라고 맘먹고 쓰기 시작했고 그냥 뭐 중간에 잠깐 삽질을 한 거 말고는 쭉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뭐 그런 것보다 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잠깐 잊잖아요. 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 성급하게 좀 기대만 커지고 이러면 약간 피로도가 쌓이고 재미가 없고 네, 뭐 그런 적이 대학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 근데 대체로는 같은 일만 하면서 있었던 것 같고 시를 쓰고 싶었던 거는 그냥 요즘에 어떤 그 젊은 친구들이 뭐 가수가 되고 싶다거나 하는 네. 것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왜냐하면 그때는 시가 되게 중요한 미디어였거든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뭐 정치를 하거나 그러니까 교육자가 되거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자유분방한 영역이면서도 분명히 기성질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일이다. 더 자유분방하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질서에도 관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더 이제 더 낭만적으로 말하면 시라고 하는 게 어떤 혁명의 도구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아까 양력에서 봤는데 전남 광양 출세이세요? 네. 그런데 네. 그 정치적으로도 그쪽에서도 색깔을 갖고 계신. 모르겠어요. 광양의 어떤 옷이 오늘 좀 빨간색을 입고 광양의 어떤 전적인 색깔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아니 아무래도 진보 쪽에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전라도 분들은 기본적으로 집안에 빨치산이 한 분씩 계세요. 네네. 필수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걸쳐 가 보면 그 우리 역사에서. 꼭 그 어두운 그늘들이 있어서 그게 알게 모르게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하더라고요. 외가 쪽에 하여튼 빨치산 이력을 가지신 분이 있다고 네, 뭐 그런 얘기 혹시. 뭐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다른 그렇죠. 동네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생활이라는 생각의 시집을 보면은 사회 현상에 대한 네. 어떤 고찰이 많이 있는 있잖아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네. 보온 보냉 뭐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네. 현재 이 사회와 지금 그렇죠. 나의 안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리고 이제 이 시집이 이제 겉에 그림도 보면은 시를 이렇게 에로틱하게 예. 시집을 쓰던 시집도 겉에 이렇게 막 그 톱니바퀴 막 이런 게 막 돌아오고 막 깔려 있고 막 이렇게 아 그거에 막.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현대 이 모더니즘의 이데올로기적인 아직 뭘 느꼈는데 정리가 안 되는 뭘 느끼긴 느꼈어. 난 그건 인정해. 약간 그런 채플린의 모던 네. 타임즈도 좀 생각나네요. 아마도 그런 걸 좀 네. 떠올리시면서 네. 작가가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이게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집을 사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게 그 표지부터 한번 쫙 보시면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 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학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 네.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들어봤더니 옆에 계신 이제 지성 서광일 배우 시인 시배 이제 앞에다 붙이고 또 뒤에다 붙이나요? 근데 시를 너무 세게 하면 돼. 시배 이러면 안 돼. 다음 얘기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적인 이제 가족사가 저는 사실 이현승 시인님을 애국 시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서광일 이제 지성께서 이제 그 질문을 좀 한번 해주시죠. 패널이니까. 시인의 아내와 다복한 자녀들 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자녀분이 많다는 얘기가 지금. 네, 저 세 번째 네. 시집에 네. 그 기념일들이라는 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 이제 결혼 12년 차인데 네.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저가 이렇게 아이가 많을 줄은 몰랐어요. 네. 저희 지금 아이를 넷을 키우고 있는데 와. 뭐 따지고 보면 모든 아이 출생은 다 사고죠. 네. 근데 이제 첫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저희는 이제 둘 다 하는 일이 같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조금 참고로 말씀하시면 예. 이제 배우자분께서 예 시인이고 예 또 예. 저처럼 똑같이 연구자고 시 대학에서 강의하고 뭐 그러는 이근화 시인이에요. 네.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어디 가면 이제 서로 반대 배우자 안부만 물어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맞아요. 네. 뭐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만났고, 그 결혼해서, 이렇게 서로 사는 방식이 좀 탄력적이다 보니까, 첫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그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손발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와, 우리는 훈훈하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쯤은 더 나아서 키워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 후회를 했죠. 아, 게임이 달라지니까 이제. 아, 힘이 많이 모자라고 하나하고 둘은 많이 다르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다시 그게 힘드는 게 또 적응되고 이럴 때쯤 돼서 저희가 빈말로 그런 말은 했던 것 같아요. 빈말이라기보다 하여튼 이제 특정하지 않은 어떤 말로 우리가 좀 더 생활이 안정되면 한 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더 키우는 것도 우리한테는 뭐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은 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제가 하나라. 근데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내 자식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다. 아니면 아, 그럼요. 그거 있죠. 아니면 그 아주 아름다웠던 그 유아 시절의 그 기억에 못 잊어서 다시 그걸 경험하고 싶다.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첫 번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친구를. 제가 이제 저 형제는 제가 5남매의 마지막이에요. 위로 누님만 네 분이 계시는데 저를 마지막으로 낳을 때 저희 이제 아버지 연세가 36이었어요. 제가 네. 큰애를 낳은 나이가 3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큰애 낳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얘가 20살이 되면 내가 몇 살이 될지 이런 네. 걸 세매보잖아요. 근데 되게 그 무렵에 내 나이라고 하는 게 좀 자신이 없고 뭔가 좀 뭔가 확신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애가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늦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아이를 혼자 자라게 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좀 기댈 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를 더 낳은 거고 네. 세 번째 임신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뭔가 생각지를 못했어요. 네. 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주에 너무나 많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무슨 문학상 위원회 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육아에 도움을 주겠다. 아, 아니면 무슨 그 문학상 후보를 올리겠다 이런 연락이 왔었고 그다음에 무슨 또 그 제가 그때부터 일하게 된 한 2년 일했던 연구소에서 일을 해달라는 제의가 왔고 그리고 같은 주에요 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동이네요. 이제 일단은 저는 뭐 너무 감사했고 근데 그 주에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3주간 생각이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 그렇더라고요. 셋은 느낌이 셋까지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넷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그림이 갑자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에 내 아예 아버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냐. 예. 불이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머릿속으로 뭐 통장을 제일 먼저 챙겨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불이 났다. 그럼 넷이면 어떻게 데리고 내려가는 거지? 통장이고 뭐 그러니까 뭐고 이거는 손 부부가 둘씩 뭐 이런 식의 뭐가 있잖아요. 뭐 다섯이면 더 생각도 안 나겠지만 막 그런 게 막 막막하고 그 차도 우리나라 차가 대부분 5인승이잖아요. 네. 승용차 5인승인데 6시 되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타고 가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무조건 스타렉스 카니발 그렇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되니까 되는 것 아니겠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됐죠. 엄청 부자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저는 아이가 넷인데 출산을 세 번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세 번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따지면, 그렇죠. 수행자는. 둘이 동시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번이 네, 맞겠죠. 아, 그 즈음에 이제 이은승 씨 저한테 한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제 아내 이근화 시인이 셋째를 가진 것 같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이현승 시인이 같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같이 다녀오셨는데 네. 집에 오셨는데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계신다고. 근데 보통 임신을 하면 다들 좀 네. 기쁜 마음이 경사스러운 표정이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니까 즐거운데 장모님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쌍둥이라네. 게다가 또 저희 가게도 양쪽이 다 쌍둥이 예력이 없고 게다가 요즘 쌍둥이는 또 왜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그렇죠. 쌍둥이 많잖아요. 네, 인공수정에서. 근데 저희는 자연적인 거에다가 게다가 또 일환성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뭐 저기 모르지만 일환성이라는 것만 알았는데 나오고 났더니 이제 딸아이 아들아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어요. 네. 그 둘은 정말 치열한 그래서... 싸움을 거쳐서 진짜 와. 그렇죠. 세상을 만난
저는 아이 셋 낳으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네. 애국시인. 네. 애국시인. 그런 법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쯤 돼서 이제 이현승 시인님의 작품을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혹시 기념일들 네. 혹시 듣고 싶은데 직접? 네, 직접 한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념일들.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고 모레는 아버지 제사다. 문득 나는 전생을 믿는 심리학자의 노트처럼 복잡해진다. 11년 전에 나는 결혼했고 그때는 내 아이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다. 결혼이란 그러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의 시작이다. 누군가의 기원이 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지만 시작의 자리에 가서 보면 감쪽 같아서 새삼 제 기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의 아버지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후회란 그만큼 흔해 빠진 것이지만 그것은 내일의 일이니 미리 해보는 후회는 어리석다. 1년에 12번 물주는 선인장처럼 1년에 하나씩 더하는 나이를 죽음도 두고 두고 먹는다. 그러므로 오늘은 케이크 위에 양초를 켜고 모레는 향을 피우기 위해 성냥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6년 전이었다. 무언가를 준비하기에는 죽음이 이미 가까이 와 있었다. 너무 긴 칼을 가진 무사처럼 허둥대다가 당했다. 법이 그렇듯 묵묵히 무표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선고와 집행이 완결되었다. 따지고 보면 누가 원한을 산 것도 아닌데 어쩐지 복수심까지 들었지만 밥상을 마주하고 앉은 여섯 번째 대면에는 눈물 없이도 마른 곡 없이도 슬픔이 고인다. 삶과 죽음이 이렇게 엄연하다.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가 좋네. 방송을 시가 끝내주네. 정말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떨신 것 같은데. 너무 좋았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이현승 시인님 그 가족에 대한 네. 어떤 마음인지 그게 입체적으로 딱 오네요. 좋았습니다. 네. 한 편 더 우리 네. 출연진 중에 서광희 시인이자 배우 시베 시베로 통일합시다. 시베 시베 지성 시베. 시베나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편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요. 아 시베 서광일입니다. 어떤 작품을 낭송해 주실까요? 아, 좋은 작품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승 시인 이번 세 번째 이 생활이라는 생각 시집이 뭐랄까 너무 고운 빛깔의 자기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처음 시집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읽으면서 너무 사실 좋은 시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낭송해 드릴지 저도 참 예, 어렵네요. 시집에 이게 좋은 저도 이 시집이 재밌긴 힘든데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하셨어요? 어떻게? 시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 순서 이제, 왔다고 아주 시간이 막 끄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고통의 역사라는 시를 예,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아 76페이지예요? 예. 교회인 줄 알았어요. 고통의 역사. 악을 쓰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 사람의 얼굴로 꽃은 핀다.
실핏줄이 낱낱이 터진 얼굴로 아내는 산모 휴게실에 혼자 차갑게 식어 누워있었다. 죽자고 버린 사투의 끝은 죽음 같았다. 있는 힘을 다 뽑아낸 몸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뼈마디까지 낱낱이 헤쳐진 몸으로 까맣게 가라앉았다. 백일홍. 100일 동안 핀다고 누가 그랬나. 백일홍은 100일 동안 지는 꽃이다. 꽃은 떨어져 내려 천천히 색이 시들고 그 곁에서 매미가 악을 쓰고 우는 100일은 얼마나 긴가. 어혈이 빠지기도 전에 다시 어혈을 입는 100일은 얼마나 더딘가. 먼 바다는 아이들이 가라앉아 아직 시퍼렇고 사람 죽는 소리에 질린 하늘 아래 100일 동안 멍든 얼굴로 누운 그늘을 보면서 생각한다. 용서가 먼저인지 망각이 먼저인지. 견디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견딤에 대해. 사람들이 곡기를 끊고 신압으로 재생을 말리는 이곳은 어디인가. 죽은 사람이 떠나지 못하는 세상은 구천 같다. 세월은 더 흘릴 눈물도 없는 사람들을 울려서 눈물을 짜낸다. 사람이 역기를 들어올리는 사람의 얼굴로 간신히. 네. 너무 고통스럽게 읽었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읽었나요? 아, 좋은 진짜 재밌는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생활이라는 생각. 청취자분들도 많이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살아갈 수 있는 이 시 한 편이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마치 이렇게는 지성 투가 하시든가. 네 여러분 생활이라는 생각입니다. 창비 시선 392 이현승 시집. 네. 값은 8,000원. 값은 값은 여러분 많이 네. 아시겠죠. 예.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시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참 저는 이현승 시인은 저한테도 그렇고 한국 문학 시에게서도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하니까 쑥스럽네. 훈훈해. 네, 아니 왜냐면 시 차잔 오시고 하시고 온 건 아니죠. 아, 네, 시가 이렇게 시대와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감내하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모든 시에서 네. 들고 있어서 참. 저도 네. 단어로 읽을 땐 단어로 표현이 안 되지만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통의 역사 이 시도 진짜 딱. 제목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한 말 헬조선 딱 이렇게 해도 시적이지 않잖아. 아, 그런가? 그렇죠. 갑자기 되게 숙연해지나요? 뭐 이것도 그래서 네, 저는 또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의 역사를 네. 이렇게 듣고 읽을 때 네. 이제 백일홍 얘기가 나왔어요. 백일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트루베르가 세월호 이제 참사 백일 때 큰 공연 추모감 큰 공연이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네. 그때 이제 그때 노래를 거기서 하게 됐었는데 그때의 그 사람들 눈빛과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래도 그땐 조금 뭐라 그러지? 이제 100일 벌써 100일이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겠지라는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좀 다시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더 좀 아픈 시로 느껴지네요. 예, 네.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저도 그 백일홍이란
그 식구가 참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늙어 이제 죽어가는 거니까 인간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천재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천재예요. 천재 소리하는 거야 지금. 천재는 아니란 얘기야 지금. 모셔놓고 지금 뭔 망발이야. 아니 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좋았습니다. 그 오늘 일부를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댓글로 이현성 시인님께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예, 그거를 타마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댓글 올려주신 분들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이디 오로시님, 오롯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로 시옷 받침이죠? 예, 시옷 받침입니다. 예. 투 이현승 시인님,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 뉴스를 언급하신 적도 있고 일상생활을 녹여내신 시를 쓰시다 보니 읽으면서 종종 뉴스 화면이 연상되었는데요. 이현승 시인은 뉴스를 자주 보시는지, 또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뉴스에 어느 정도 감정이입을 하시며 시청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시 한 편 지금 사연을 했는데 고통의 역사를 낭송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어떻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면. 질문이 날카로운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가 뉴스라고 생각해요. 정말 뉴스가 역설적인 말이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안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뉴스가 그저 이렇게 좀 범상치 않고 놀랄만하고 눈에 띄고 이런 것들의 집합처럼 보였다면 저희가 나이가 자꾸 드니까 뉴스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설명되고 이해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화도 나고 이렇게 막 그 저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느낌도 들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 때에는 뭐 당연히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고 뉴스 자체가 이 세상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자체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편집된 수집된 이런 거기 때문에 뉴스라고 하는 것도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뉴스 제작자들의 태도. 그 저 방송국의 입장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첨예하게 얽혀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가 이걸 재밌다고 말해도 이제는 이미 재밌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예, 그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하고 저것이 일종의 객관일 텐데 그 객관이 내가 살고 있는 위치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이격돼 있다고 느낄 때 오는 이제 허무감. 막 분노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미 드라마는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은지 오래됐잖아요. 다 검사나 의사가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방송에서는 한가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가족끼리는 사랑을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게 이제 오늘날 드라마 자식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오늘날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이율배반이라면 사실 언젠가부터는 뉴스도 세상의 이야기로 전한다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가린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런 것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뉴스 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사실 아이 키우면서부터 이제 방송 자체를 안 보는 게 많아져가지고 뉴스도 이제 요즘에는 거의 이게 전화기로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오며 가며 보거나 이렇게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뉴스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또 이현승 시인의 시와 또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시집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이현승 시인의 문장 중에 우리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나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인이라고 뭐 비하하고 말 건 없지만 우리라는 그 단어가 늘 항상 이현승 시인은 그러니까 나와 타자들을 항상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시인이어서 아마 그 뉴스도 그런 부분에서 항상 늘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보시는 게 현재 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조금 더 보태면 뉴스 보는 게 저한테는 이제 일종의 거울 보는 일인데요. 그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뉴스에서 눈여겨 보는 건 사실 적대예요. 적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최근에 수집한 것들을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쭉 생각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강력범죄가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강력범죄의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다 초범들이고 그다음에 범죄를 일으킬 만한 나이를 지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50세 초범이랄지 뭐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살인을 한달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뭐 충동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감정이 제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어리숙하거나 미성숙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죠. 인생 경험이 그렇게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누르지를 못하고 어떤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흥미진진한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왜냐하면 저 속에 나도 저지르고 있는 어떤 실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는 못 보니까 그런 적대적인 대상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사람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보면 거기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박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 껴들게 하면 싫어하고 하지만 같은 짓을 우리도 같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굳은 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점점 본 본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현승 시인님 모셨는데 2부 순서에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이현승 시인님과 이제 대화를 나눌 텐데요 자 그래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부 순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는 나를 떠드는 섬 시가 된다는 떠돌이 섬 시의 행간에 숨어있는 섬 나는 나를 떠도는 섬 시가 된다는 떠돌이 섬 시의 행간에 숨어있는 섬 순간과 순간 사이를 향해 하는 섬 시작과 끝이 한 몸인 섬 나는 나를 기억을 잃어버린 속에 나를 감추고 나를 노래하는 섬 나는 나를 떠도는 섬 시가 된다는 떠돌이 섬 내가 있거나 내가 없는 섬 나는 나를 떠도는 섬 시가 된다는 떠돌이 섬 내가 있거나 내가 없는 섬 죽음이 언어를 낳는 섬 혹은 언어가 죽음을 낳는 시가 된 섬 나는 떠도는 영혼의 섬 뛰어난 적이 없는 언어를 찾아 떠도는 섬 나는 나를 떠도는 섬 시가 된 나는 떠돌이 섬 내가 있거나 내가 없는 섬 죽음이 언어를 낳는 섬 혹은 언어가 죽음을 낳는 섬 나는 시가 된 섬 나는 떠도는 영혼의 섬 뛰어난 적이 없는 언어를 찾아 나는 떠돌이 섬
태어난 적이 없는 언어를 찾아 떠도는 섬.